예, 2021년 띠별 운세. 뱀띠 기다리고 기다리던 뱀띠 운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패, 뱀띠 운세를 가지고 왔는데요. 1, 2, 3월 달 뱀띠 여러분들이 아주 차가운 흙 속에서, 차가운 땅 그 속에서, 그죠? 동면은 끝났지만 밖으로 나오지 않고 뭔가 이렇게 움츠려서, 하지만 결코 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뱀띠 여러분들은 계속 원래 소띠의 해를 맞이해서 더 근본적인 쪽으로 세상에 바로 써먹는 이런 쪽보다는 좀 더 이렇게 자기가 세상에 나왔을 때, 세상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때 가장 취약한 것들부터 이렇게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서 자신의 능력을 계속 갈고 닦고 왔습니다. 드디어 4월달 우리 뱀띠 여러분들은 이 고집스럽게, 남들이 뭐라 해도 고집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왔던 재능들을 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왜 그 안에서 이렇게 함께 했던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재능을 발휘한 데 있어 가지고 함께 이렇게 협력하고 하는 어떤 이런 유대관계가 굉장히 이제는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저변 확대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왜 아주 소수의 인원들을 가지고 출발했던 어떤 그런 네트워크가 있다면은, 아주 이분들은 굉장히 능력자들이겠죠. 왜냐? 어떤 재능을 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능력치를 만들어 왔거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날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매니아들이 생긴다고. 팬이 생기는 거예요. 팬클럽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인기 있고 유명하고 세상에 이렇게 부합하는 그런 시끌벅적한 형태는 아니라더라도 굉장히 실속 있고 참신하고 개성 있고 색깔이 뚜렷한 거라, 자기 색깔이. 이런 분야에서 드디어 팬을 확보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 통하는 거지, 세상에. 그래서 마치 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고, 옛날에 우리 강태공이 빈낚시를 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왕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어떤 제안서가 들어오는 거죠. 나라를 맡아주겠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같지. 하지만 매니아들은 까다롭습니다. 이 팬클럽은 까다로운 팬클럽입니다. 그 말은 그냥 시시한 서비스가 안 통하고 고품격, 그다음에 아주 특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뱀띠 여러분들이 해야, 지금부터 이 4월부터 신경 써야 될 것은 평범한 어떤 수준의 어떤 팬 관리를 해서는 다시 팬들은 다 이탈돼 버립니다. 그만큼 기대가 높고 그만큼 바라는 것이 많은 팬들이고 그만큼 충성도도 크겠죠. 지금부터 이제 이 4월부터 뱀띠 여러분들이 활동하시게 됩니다. 기대가 큽니다. 2001년 신사생, 이제 21세 되시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회 초년생, 20에서 20대 초반, 20세에서 25세까지는 뭐 뚜렷하게 이게 왜 세상의 어떤 자신의 어떤 뭐 적성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진로가 뭐 100% 뚜렷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누구든지 간에. 이때는 미완성입니다. 비록 우리가 뭐 고등학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뭐 뚜렷한 것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100% 완성이 되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많은 어떤 경험력, 그 다음에 배우면서 경험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스승이에요, 스승. 좋은 멘토 만나는 거 있잖아요.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전수받잖아요. 그죠? 고부가 같이 어떤 내용을 전수받는데, 4월달은 이런 어떤 세상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좋은 스승, 멘토, 그리고 선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을, 자기 재능값을 굉장히 많은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좋은 때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할 것이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냐, 아주 이제 많은 어떤 연습과 반복과 그리고 이제 그런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의 몫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숟가락으로 밥숟갈에서 이제 우리가 숟가락에서 밥을 퍼서 입에까지는 누구든지 갖다 줄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만 그 밥을 잘 먹는 것, 소화를 잘 시키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2001년생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또는 좋은 관계에서 자신의 어떤 장래를 위해서 많은 습득,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1989년 기사생입니다. 33세 되시고요. 4월달은 결국에 이제 이렇습니다. 직업적으로도 안정을 이제 찾게 되고, 이제부터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많은 실력자들 틈에서 자신의 어떤 직업적인 역량들의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인 안정을 찾게 되는 것도 이 4월 달입니다. 더불어서,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 이미, 그런 분들은 가정적으로도 안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왜냐? 자신의 실력이 인정받기 때문에 이것은 곧 수익과도 연관이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안정, 가정적으로 또는 직장적으로는 안정을 찾을 것이고, 또 주변의 많은 실력자들로부터 실력은 계속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실근면 자세입니다. 기본적으로 뱀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노력하시고, 남들 눈에 그 노력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뱀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실근면 노력의 자세는 다른 사람들이 그 깊이를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지금처럼,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런 자세를 놓치지만 않으신다면은, 지금 이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세상에 자신의 어떤 능력들이, 또는 교류하고 있는 그런 관계성들이 부각되고 인정받는 좋은 흐름이라고 봅니다. 1977년 45세 되시고요. 정사생 여러분들의 4월 운세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전에 했던 구조조정도 많이 안정이 되고 끝나고 조직이 안정화가 됩니다. 직업적인 조직은 안정이 되고요. 또 부수적으로 이런 거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정사생 분들의 어떤 그 주변에 실력자 모여 있는 실력자들은 더 끈끈한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호영호제하는 관계도 생기고 뭔가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서열도 만들어지면서 좀더 이렇게 끈끈하게 앞으로 길게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강한 단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동호회든 또는 개인적으로 자기 취미라든지 자신의 어떤 뭐또 다른 어떤 앞으로 제2, 제3의 직업을 펴기 위한 재능 집단이든 간에 이 4월 달부터는 이것이 힘이 있긴 커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77년생 여러분들 권한도 커지기 때문에요. 지위도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직업적으로나 부수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면서, 이런 것들이 수면 아래에 있을 때는, 크게 이렇게 견제를 받지 않아요. 견제. 받지 않지만, 이게 드러나고 커지다 보면은 서서히 눈에 띕니다. 다른 사람 눈에 띕니다. 뱀띠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완벽하게 있잖아요. 완벽하게 어떤 궤도에 완전히 올라가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비밀이 좋아요. 비밀리에 움직이시는 좋고, 약간 이렇게, 좀 신비주의가 좋습니다. 남들이 눈치채면 바로, 알죠? 견제 바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뱀띠 여러분들은 차세대 리더라서 그래요. 리더입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리 그것이 알려져 버리면은 견제가 들어가요. 우리 왜 사극들 보면 그렇잖아요. 임금이 있고 왕이 있고 군주가 있고 그 아래 이제 세자가 있죠. 세자. 세자는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 다른 어떤 뭐 형제간들이 쭉 있으면 암투가 벌어지거든. 암투가. 암투가 벌어지다 보면은 왜 미리 이렇게 왜 너무 이렇게 잘 나가는 어떤 왕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견제, 너무 심한 견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속세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또 도태되고 제거되고 이런 것도 많이 우리가 뭐 역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권력에 의해서 희생되죠. 뱀띠 여러분들 굉장히 타겟입니다. 사실은 뱀띠, 돼지띠 있잖아요. 뱀띠, 돼지띠, 뭐 범띠, 그죠? 그 다음에 또 원숭이띠 이런 분들은요 타겟이에요. 일찍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늦게 성공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65년 을사생 57세 되십니다. 역시 무난합니다. 4월 운세 57세 을사생 여러분들 역시나 특유의 꾸준함, 성실함이 이제 빛을 보게 되고 그 자녀분들도 그런 부모님들 아래에서 그런 것을 보고 커왔기 때문에 이 자제분들 역시나 아주 생활 태도라든지 사회 적응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존경과 어디 세상에서 인정을 받듯이 자제분들도 그것을 본 그런 본보기를 잘 따라서 이렇게 성장을 하시고 4월부터는 재산도 안정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하는 흐름이며 고진감래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렇게 왜 힘들게 노력했던 것들이 좀 참았던 것들이 이제는 좀 빛을 보게 되는 그런 좋은 흐름이시니까 만사형통이 아니냐. 늘 이렇게 보면은 이제 뱀띠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어가는 것은 남들이 모르게 만들어갔기 때문에 잘 몰라요. 모르지만 나중에 어떤 그 업적이나 결과가 드러났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놀라죠. 왜? 뭐 평소에 표시가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 뱀띠 여러분들의 그 치밀함이 결국에는 처세술입니다.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돼지띠는요, 돼지띠는 거꾸로 해요. 자꾸 드러내요. 자기가 애 먹는다, 고생한다. 이게 남들이 그걸 봐주길 원해. 그래서 자꾸 누군가가 이렇게 왜, 막, 축히 세워줘야 돼. 좀 보듬어줘야 되는데, 뱀띠 여러분들은 정반대예요. 정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실속,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어떤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서로가. 근데 뱀띠 여러분들이 더, 나중에 결과물은 더 튼튼할 수 있죠. 65년 을사생 선배님들 축하드립니다. 예, 1953년 계사생 69세 되십니다. 53년생 우리 선배님들은요, 이제는 나와도요, 이렇게 뱀띠의 특성상, 이제 세상에 나와도요, 얼어 죽을 염려가 없어요. 이 진월에, 4월 달에.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보면은 왜? 아주 이른 봄에 또는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한번 일찍 이렇게 발을 들였다가 충격을 받았다거나 트라우마 있죠. 트라우마 생길 수 있어. 실패의 경험이죠. 이런 것들이 크다 보면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왜 주춤주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정신적이고 또는 아주 옛부터 잠재의식 속에서 이게 계속 이렇게 살아 숨쉬는 그 개개인만 특유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은 우리가 판단할 때 계사생 여러분들이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도 근심 걱정이 자꾸 낳잖아요. 기우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냐라든지.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이런 걱정 근심이나 과거의 어떤 그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는 수가 생깁니다. 그것이 조금 우리 아쉽죠. 지금 이제 69세기 때문에 뭐가 더 있냐 싶어도 안 그렇습니다. 최소 지금 건강 관리라든지 신경을 잘 쓰시고 또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자제분들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시기에서 우리 53년생 선배님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이라든지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지 이 순조로운 흐름에서 너무 안 움직이시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뭐 불이익이 되지 않느냐. 조금 밖에 나가셔도 되고요. 조금 더 따뜻한. 오히려 집 안보다는 밖이 더 따뜻합니다. 집 안이 그늘일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좀 활력을 찾는, 그래서 이제 워밍업을 좀 하셔도 안 되느냐. 53년생, 우리 개사생 선배님들, 제가 방금 드린 말씀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 걸음 더 세상으로 나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 4월 운세, 뱀띠 운세,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은 제2의 직업이라든지 또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고 더 전문적이고 더 고급 양질의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뱀띠 여러분들, 4월달 뱀띠 여러분들을 위한 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방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달의 운세를 보는 꿀팁이 있습니다. 자기에 해당하는 띠 부분으로 막 넘어가셔서 그것만 보시는데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총운을 꼭 보시고 자기 띠를 보셔야지 이 총운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 띠별로, 그리고 나에 해당하는 띠를 보셔야지 서로 참고되면서 서로 보완되고 보충됩니다. 이 달의 운세를 보는 꿀팁, 꼭 총운부터 보자. 이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